가져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거냐면요. 영원한 약속. 영원한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.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. 두려워 말라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나는 한때 죽었다.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느니라. 네.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. 이전에 있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 사라져버렸지요. 네. 놀란 표정입니다.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나요? 1번이죠.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.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. 마치 결혼식 날에 신랑을 만나려고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. 네.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셨어요.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집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. 네. 이렇게 다이아몬드다. 사랑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.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.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이니라.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졌단다. 영원히. 네. 모두 다 행복해 보이죠. 예물재단이라는 성경 보석을 찾았어요.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.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목이 마르면 나에게 오너라. 내가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. 네. 새하늘과 새 땅에 고통과 죽음이 있을까요? 아니, 없다고 하셨죠.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은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내 자녀들을 위한 세상이란다.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리라. 내 말은 진실하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의지하거라. 네. 벌써 끝이야? 세상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. 맞죠? 활동해볼게요. 백성 이야기 맞추기. 어? 안 되지 왜? 안 되네. 어, 됐네. 영원한 약속. 활동. 안 되지? 안 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었는데. 영원한 약속.
네, 오늘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. 재밌었네. 그럼 또 다음번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.